황대헌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 챌린저 올림픽 2대 연속 금메달입니다. 전 국민의 뜨거운 응원 속에 치러지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그중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박은기가 좀 더 뻗어나가면서 선두 자리를 지켜냅니다. 자, 이 코스 좋아요. 인코스로 갑니다. 박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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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를 또 또 위치를 잘 알아요. 예, 박윤기 선수. 인코스도 귀신같이 카메라 위치도 귀신같이 파악하는 박윤기입니다. 네. 자, 궁금한데요. 박윤기가 BTS의 그렇네요. 춤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윤기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열풍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상식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러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싸력, 성격 멋있어요. 뭐였더라? 꽉 잡아 윤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빙상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박윤기 선수. 자, 박윤기가 혼자 가야 됩니다. 자, 안쪽으로 칩니다. 안쪽으로 칩니다. 박윤기. 5,000m 남자 계주. 당시 4순위까지 밀려난 한국팀의 마지막 주자로 등장. 결승선을 고작 두 바퀴 남기고 상대팀을 앞지르며 메달의 주역이 됐죠. 이후 매 경기마다 상대팀과의 쫄깃한 추월극을 선보이며 반전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게다가 특유의 날 들이밀기 신공으로 무려 0.023초 차이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곽 선수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 실력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아, 맞습니다. 무려 11년 전 20살의 나이에 올림픽 시상대에서 세계 최초로 춤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죠. 박윤기를 알려보고 싶었어요. 김연아 선수 보이시죠? 저를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경기를 진심으로 즐기는 유쾌한 모습과 끼까지 장착했으니 대중의 마음을 훔치는 건 시간 문제죠. 어릴 때부터 끼가 남달랐다는 곽윤기 선수. 주위에서 다 알아주는 장난꾸러기였다고요. 선수가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성의를 괴롭히고 놀아요. 동료 선수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대한민국에서 저런 애 딱 한 명, 얘만의 그 세계가 있어요. 또 4천을 뛰어넘었죠. 최근에 그 인기를 타고 개인 채널의 구독자 수가 무려 111만 명을 넘었습니다. 쇼트트랙 연구가 여러분들의 기암탱이 윤기예요. 111만 명이라면 제주도민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해외 국가대표 선수들과 한국의 유명 작품 속 게임을 즐기는 영상부터 Bring this clothes. This is Korean traditional. 한복으로 소통하는 모습까지 곽 선수만의 센스 있는 국기 선양을 선보여 화제가 됐죠. 곽 선수는 어떻게 하나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걸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칠 때 튈 줄 아는, 또 거기에 걸맞는 실력도 분명히 있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도 저렇게 예능감 있게 재밌게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은 하나의 롤모델, 아주 멀리 있는 롤모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롤모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예선에서 중국의 기록을 깨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곽윤기 선수. 하지만 본선 무대에서 안타깝게도 팀원의 실수로 메달을 놓쳤는데요. 모두가 실의에 빠진 그 순간, 그가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은 후배를 향한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처음 출전하는 우리 후배들한테 너무 부담지 말라고 해주고 싶어요. 책임감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네는 온전히 올림픽을 즐겼으면 좋겠다.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로 긴 여정을 달려왔던 곽윤기 선수. 며칠 전 5,000m 계주 경기는 그의 올림픽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번 올림픽 무대는 저한테 너무나도 뜻깊은 자리였어요. 이제는 이 후배들이 선배가 돼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다고 저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매 순간 경기에 진심이었던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